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타임지라는 사람은 지구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를 10가지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 파괴와 인구 폭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 식물, 또 멸종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아와 물 부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고, 네 번째는 빈곤과 에너지 고갈에 대해서 말을 했고, 다섯 번째는 대양과 대기 오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는 여름에도 바람도 불고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점점 가면서 이제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는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열 가지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130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런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우리가 또 잘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일회용으로 많은 오염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연을 우리가 또 환경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켜야 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본분은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환경을 주셨고 또 자연을 주셨고 사람을 주셨고 동물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든지 축복과 저주는 오직 여호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개인적인 저주를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전쟁과 약탈의 저주를 하시고 또 흉작과 경제 파탄의 저주를 하시고 포위당한 성읍들의 공포 저주를 또 하시고 마지막에 질병과 추방으로 민족 멸망의 저주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개인이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며 민족이 복을 받되 대적들이 도망을 하고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일용할 양식과 소산물과 활동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연병과 농작물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에게 패하고 불치병이 임하고 형통치 못한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재물과 모든 자녀와 소산에도 우리가 모든 저주를 당한다. 우리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순종했을 때에 개인의 축복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민족의 축복으로 대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개인의 저주로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민족들로 저주로 질병과 가뭄과 전쟁, 약탈, 열방, 조롱거리가 멸망으로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짐승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에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주신 것의 조건은 뭐예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자분들이 또 가장이라고도 말을 하죠. 가정에 우리 남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모든 가족과 자손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면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물질적이며 영적인 복을 받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6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풀무는 뭐냐? 용광로를 말하죠. 새 풀무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이 풀무에 집어넣잖아. 그죠? 집어넣는 그 용광로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다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서 갈렙은 제일 먼저 유다지파보다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으면 먼저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을 받는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84세에 이 40세에 갈렙은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었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정탐하고 또 이제 분배를 받고 또 이제 이런 먼저 유다 지파보다 이렇게 먼저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84세는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우리도 나이가 먹어도 나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100세를 누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84세는 어떻게 해요? 아무 나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84세가 되어도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84세에도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적 이기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순종에 대한 민족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대적들이 너를 치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대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으나 대적들이 치러 왔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신다.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였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며 민족적 축복으로 대적이 참패하게 하고 세계의 만민이 두려워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28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우리 이사야 49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는 것도 꺼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의무인가 성도의 의무인가 불순종의 저주받음을 아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20절,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개인적인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영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번째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에게 모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혼을 바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불순종의 저주받는 것이 성도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가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선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에 노아 방주의 날에 그들이 방주의 날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죽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자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노아의 방주의 날같이 이렇게 이른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둬야 될 일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먼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대적 이기기에 하는 믿는 것이 대적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의 저주받음을 아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의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의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듣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오늘도 또 산으로 들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